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교회음악 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악이론 12강입니다. 요즘에 이승훈 선생님 시창시간에 삼행시간이냐 이행시인가요? 물이 올라가지고 그냥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시창 이행시 지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시창처럼 이행시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하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론 어려우시죠? 때로는 하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도저히 모르겠어 이럴 때도 있으시죠? 그런 게 이론이에요. 이론. 그게 이론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강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이에요. 가창 시간을 들어도 그렇고 프레이징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우리 조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티큘레이션이 뭐지? 프레이징이 뭐지? 알아야 이해를 하죠.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다가 악보를 보시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론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또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자세한 답변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 쉽지 않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프레이징입니다. 위에 타이틀이 조금 잘려지긴 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이 프레이징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이징은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음악의 흐름을 유기적인 의미 또는 내용을 갖는 자연스러운 악구로 구분하는 일을 프레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 프레이즈는요 조금 작게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커졌고요 다음 프레이즈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준비를 할게요 등등 지휘자님이 프레이즈, 프레이징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것이 사전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음악의 흐름이 유기적인 의미나 내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악구로 구분하는 일이라고 풀어놨어요. 무엇인가 사전을 찾으면 명쾌하게 딱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답인 거죠. 근데 읽다 보니까 또 여러분에게 장애가 왔어요. 장애물이. 악구는 무엇인가 이제 또 궁금해지시기 시작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음악의 단위들을 구분을 할게요. 유기체적인 단위들을 구분을 해서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큰 의미들로 쓰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이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작은 단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악구보다 작은 단위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송가에 있는 동기들 둘러싸여 뭐 이거 그런 동기 아니고요.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악곡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음악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동기, 모티브, 어떤 가장 작은 단위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잔재적인 그 음악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동기가 두 마디라고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동기는 무조건적인 두 마디는 사실 아니에요. 두 마디의 경우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음악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동기가 세 개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같은 경우는 따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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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라딘 세 개만으로도 동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같으면 빠바바밤 몇 개? 네 개. 네 개가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긴 숨으로 긴 흐름으로 가는 곡 같으면은 동기 자체가 4마디, 8마디가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기를 2마디의 형태로 보았을 때 동요 같은 것, 찬송가 4단으로 이루어진 거 있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동기가 2마디로 들어가는 정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까지가 통길까요? 글쎄 나 두 마디일까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동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마디예요. 자, 음악적인 흐름을 보셔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거는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동기부터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왜 알아야 된다고요? 음악을 어떻게 짜여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유빌라티 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지휘자님들도 계실 거고 반주자님도 계실 거고 또는 가끔씩 이 선생님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 유기체적인 이 관계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음악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조태진 교수님께서 가창하실 때 네 마디를 한숨으로 갈까요? 두 마디를 한숨으로 갈까요?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도 있죠. 요것도 이 동기와 악구와 악절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찬양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찬송가 8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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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디 동기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하죠? 띵디리리라라 이렇게 가죠. 근데 그것들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거룩 거룩 거룩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찬송가를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세요?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를 띄워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찬송가를 지금 보시는데 네 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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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조태진 교수님 같으면 이거 육 이렇게 이루어진 악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텐데 자, 네 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단과 셋째 단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A와 A'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 달라지냐면 자비하신 셋째 단에 보면 부점으로 바뀌었을 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첫 두 마디가 동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두 마디가 동기 그리고 이 동기가 시작되어서 하나의 완벽한 매듭을 하는 데까지가 종지라는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아직 종지 같은 것은 화성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지 답이 떨어지는 거라서 종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읽어보셔도 정확하게 한번 문장이 끝나는 것이 두 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했을 때 동기가 두 마디지만 이것은 반종지가 어디에 떨어지느냐면 여덟 번째 마디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밑에 단에서 세 번째 단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A-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넷째 단 끝에서야 비로소 곡이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종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까지는 없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프레이징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구분할 때는 화성적인 것, 가사적인 측면, 동기의 발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에 이르러서 하나의 이렇게 갈무리가 되었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악구일까요? 악절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악구와 악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노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A는 A다, B는 B다 얘기를 안 하고 이럴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얘기하시죠? 궁금하시면 집중해 주세요. 자, 갑니다. 악구는 동기보다는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동요 중에 하나인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걸로 보시면 학교 종이 땡땡땡인 동기라고 봤을 때 어서 모이자 라고 되는 그 자자의 음색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거룩거룩거룩 해서 두 번째 단에서 마무리를 짓는 합니다 거기까지를
첫 번째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느낌이 들어요. 굳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 하세요? 지금 비블라테 TV를 보고 있어요. 대답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악구는 어떻게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던지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뒤에 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었던 악구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후행 악구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거룩 거룩 거룩은 첫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이 굉장히 유사했죠. 그래서 이것은 유사 악구라고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유사 악구 두 개가 만나서 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종이 땡땡땡 와서 모이자 이렇게 반종지를 했고요. 선생님이 우리를 이것과 학교 종이 땡땡땡이 같죠. 이것도 유사한 형태의 악구들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래가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유사 악구로 들려면 하늘 높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죠? 하늘 높이 가죠. 전혀 다른 대조 악구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구와 후행구의 느낌이 어떤지 보셔도 이끌어 나가기 되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악절은 악구들, 지금 보았던 악구 1, 악구 2가 어떻게 맺어드든지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고 하나의 음악적인 내용도 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티브가 발전해서 악구가 되고 악구가 두개 이상 모였을 때 악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것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 두 마디, 네 마디, 그렇게 모여서 8마디, 8마디가 다시 두개 모여서 16마디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기억나세요 찬양? 따라디라다다다다디단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숙제입니다. 숙제는 숙제인데 제출하는 숙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 하고 한번 찬양을 훑어서 보시면 제가 13강 때 여러분에게 함께 분석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이거 보시고 악구 악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오늘 무엇이냐면 이 악구 악절이 잘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영광이 우리가 이 찬양 보통 언제 불러요? 저희 교회는 신년 첫 찬송,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영신 예배죠. 신년에 제일 처음 해가 바뀌고 제일 처음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가 이거를 부르는데 이때는 막 너무 벅찬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해에 가장 첫 시간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찬양을 올려드릴 때 불러요. 그럼 오르간이 쫙 하면서 반주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폭넓고 웅장하면서 그런 음색으로 연주를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이 찬양을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다면 지휘자님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하세요. 테노토로 하나씩 꾹꾹 눌러서 불러주세요. 시온의 영광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 말고 영광이 이렇게 눌러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때에 만민이 나같이 딴딴딴딴 여기도 액센트를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기호도 궁금하고요. 이런 기호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음표 위에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 점? 점?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타카토인데 이런 것들을 볼까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 짜잔! 이 아이의 이름은 아티큘레이션입니다. 아티큘레이션. 우리가
강의를 듣다가 아티큘레이션을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아티큘레이션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사전에 나오는 의미들을 볼게요. 연속되고 있는 선율을 보다 작은 단위로 구분해서 각각의 단위에 어떤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연주기법이래. 의미 부여를 팍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상에 따라서 각 음표를 음악적으로 발음하고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프레이징하고 되게 비슷하기도 하는데 프레이징이 선율을 일정한 크기에 우리가 뭐 4마디, 8마디, 16마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티큘레이션은 훨씬 더 작은 단위로 구분이 돼요. 음표 하나씩 하나씩 갈 수도 있고요.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건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분절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음악에서의 아티큘레이션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악보는 제가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르벤이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칸타타에서 연주를 아주 서영일 지휘자님과 함께 확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교회 음악에서 쓰이는 칸타타가 아니고요. 일반 합창 칸타타예요. 제가 나중에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코랄 이런 것들 한번 구분해서 설명드릴 날이 있을 텐데 이것은 교회에서 부르는 성탄절 그런 칸타타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곡 중에 아리아 솔리스트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6.25 때 막 고생했던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었는데 애가 닳는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악보에다가 아티큘레이션을 엄청나게 그려보았어요. 몇 개나 그려보았는지 일단 보이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점점점이 있죠. 점점. 이 아이의 이름은 스타카토예요. 그 옆에 보면 음표 위에 머리가 좀 있어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음표 머리 위에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았어요. 실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우와! 이거는 뭐야? 레가토, 슬로가 붙어 있는데요. 레가토, 이렇게 이음줄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에 스타카토가 섞여 있기도 해요. 우와, 여기 보니까 막 지렁이도 굴러다니고요. 여러 가지가 많네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와, 밑에 보니까 또 액센트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액센트. 이거는 보이셨죠? 지휘자님이 맨날 이렇게 칠판에다 표시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거는 액센트예요. 액센트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얘는 액센트에 스타카토, 점도 찍혀있어요. 이 아이는 위에서 보였던 테노토에 스타카토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벨리우스도 많이 쓰시고 피날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피날레의 프로그램 컴퓨터 이제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나와 있는 아티큘레이션 창을 한번 띄워보았어요. 아티큘레이션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스타카토예요. 자, 스타카토 이 아이가 스타카토예요. 얘는 음표의 2분의 1만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도 스타카토가 나오면 짧게 그것만 톡톡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음악 용어의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2분의 1은 소리를 내고 2분의 1은 소리를 내지 말아라 뜻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마르카토로 불러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빠르게 부를 때 이렇게 약간 십자가 군병 드 하나씩 쿵쿵쿵 할 때도 이 스타카토와 조금 비슷하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스타카토는 2분의 1을 소리를 내고 소리를 안 내는 거지만 마르카토는 곡이 어떤 분위기로 갈 건지 나타낸 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타카토는 적어드릴까요? 예, 스타카토라고 읽으시면 돼요. 스타카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세모 같죠? 스타카티시모. 제가 뭐라 그랬죠? 뒤에 뭐가 붙을 때는 조금 더 작아지는 의미라 그랬죠? 이거는
4분의 1을 연주하고 나머지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스타카토보다 훨씬 짧아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액센트예요. 액센트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음만 특히 세게 소리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고 때려주신 때 이게 힘들어 가시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때리시면 안 되고 이런 거 때려주실 때 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액센트 그 음만 특히 세게.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포르잔도 있죠? 포르잔도, 스포르잔도 이런 거. 스포르잔도 또는 이것도 어떻게 적냐면 스포르잔도 적어주는데 이것도 액센트랑 뜻이 같아요. 그 음만 특히 세게라는 뜻이에요. 특히. 그래서 스포르잔도나 포르잔도는 악상의 다이나믹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특정 음 하나의 크기 세기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액센트하고 스타카토가 붙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시면 돼요. 짧게 하시는데 그 음을 특히 세게 하시면서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자, 이 아이도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스트링 또는 목관악기, 금관악기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같은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노래에서 쓰는 거 용도로 가니까 이 아이는 뭐라고 하느냐면 테노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노토 여러분이 오이지 담그실 때 그 다음에 무슨 간장, 절임, 고추 이런 거 하실 때 안에다 넣고 위에다가 그걸 모르죠? 눌림하는 그 돌을 넣으시잖아요. 그렇게 넣고 어떻게 하시냐면 엄마들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잖아요. 테노토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꾹꾹 충분히 그 음을 눌러서 길게 연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빠르기만 할 때도 테노토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 소스테노토라면은 꾹꾹 눌러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약간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 테노토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음의 길이를 충분히 연주해 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테노토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스타카토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테노토는 그 음표가 갖는 길이를 끝까지 눌러주라는 이야기고 스타카토는 음표의 2분의 1만 눌러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두 개가 동시에 붙었으니까 완전히 채운 완벽한 1과 2분의 1이 붙었으니까 반을 해주시면 돼요. 4분의 3 정도를 소리를 내시고 4분의 1 정도를 소리를 안 내시면 되는데 느낌상 그렇게 가시면 돼요. 언제 그거 4분의 3과 4분의 1을 계산하시겠습니까? 눌러서 충분히 해주지만 끝을 약간씩 띄워준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하고 뭐가 더해졌죠? 액센트랑 테노토가 더해졌죠? 충분히 길게 내시면서도 그 음을 특별히 세게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를 했던 페르마타, 정지라는 뜻이에요.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늘려서 2, 3배 늘려주어라 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지만 사실상 정지라는 거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 이렇게 끊고 다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코라를 지휘할 때나 이런 것을 지휘할 때 그냥 정지해서 지나가시는 지휘자님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음 백사건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페르마타는 정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트릴 이런 표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트레몰로라는 것이에요. 트릴은 우리가 음정을 배웠으니까 이제 유식하게 2도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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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고요. 트릴보다 넓은 음역 3도부터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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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는 트레몰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합창에서는 굳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솔로 부분에서는 트릴 같은 것이 자주 나오니까 트레몰로랑 구분해서 아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도 못하는 것이 노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꾸밈음 종류예요. 여기는 한 번, 여기는 두 번, 여기는 두 번에서 뭐 가운데를 한번 긁어 놓았죠. 여기는 따라단, 여기는 따라다라단, 여기는 반대로 따리라리란 방향을 바꿔서 꾸며주는 건데 요거는 돈 꾸밈음입니다. 돈 꾸밈음.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따라라라라 이런처럼 어떤 음정에 위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또는 어떤 음정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갔다가 제자리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음정을 굳이 표현 안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밑에 나오는 거는 현악기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이고 우리가 패스를 하는데 어디를 볼 것이냐면요. 여기, 여기 이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컷하는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합창, 성가에서 보면 가끔씩 이렇게 빗줄이 사선이 두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끊고 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끊고. 저는 가끔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이 네, 찬양. 원래는 한에 같이 붙어야 되면 찬양하고 끊어버리고 저는 한참 있다가 한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데 합창을 쭉 빗선, 사선 두 개를 끊어놓으면 완전히 끊고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숨표가 합창에서 나올 때는 숨쉬고 가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숨표는 쉼표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쉼표는 우리가 소리를 내는 부분과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에요. 물론 음악 기호 중에 쉼표가 나올 때 숨을 쉬는 게 맞죠. 근데 그 쉼표 부분은 소리가 나지 않는 빈 여백, 공백의 길이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숨표는 정말 숨을 쉬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숨표가 그려져 있을 때는요, 여러분, 숨을 짧게 쉬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휘자님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숨을 다 같이 쉬고 여유 있게 들어가실 것인지, 정말 숨을 살짝 쉬고 들어갈 것인지. 또 이것과 반대돼서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이거 보고 계신가요?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에 N, B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숨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가 악보에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숨을 쉬지 않고 한 호흡으로 연결해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개만 볼게요. 그러면 정리. 얘는 뭐다? 스타카토 음표의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거꾸로 생긴 모양은 스타카티시모 4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테노터 한음씩 꾹꾹 눌러서 충분하게 길이를 연주해 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액센트 이거는 그 음만 특히 세게 라는 것이고요. 요것을 아시면 나머지는 섞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숨을 쉬지 않고 한 호흡으로 쭉 가라는 건데 악기나 연주를 할 때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 막 음표가 있어도 이렇게 이음줄이라는 이렇게 선을 그려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휘자님 그렇게 얘기하실 때 있죠. 거기 슬러니까 조금 더 레가토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드럽게 하나의 음을 연주하는 것처럼 한 호흡으로 하면서 부드럽게 하나의 음처럼 예쁘게 이어서 연주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과 대비되게 스타카토가 여러 개가 붙어서 말 그대로 반만 소리 내고 반은 소리가 안날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슬러가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두 개의 상충되는 아이디어가 아티큘레이션이 붙은 거죠. 그러면은 이것의 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러 이음줄은 쭉 이어주라 그랬고 스타카토는 2분의 1만 소리 내고 끊어주라는 거니까 그 중간처럼 살짝 끊으면서 이어지면 돼요. 김 선생 나는 성가 합창을 보면서 슬러를 본 적이 없는데 찬송가에서도 이음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가사가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가사의 한 어절, 한 문장 끝날 때까지 숨 쉬지 말아라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성가대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신데 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마 발성 호흡이 잘못돼서 그러시겠지만 아무 때나 숨 쉬시면 안 돼요. 약속인 거예요. 가사가 끝날 때까지 한 호흡으로 한 프레이징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레가토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 프레이징이 기본이고 거기에 특정 단위의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테노토, 액센트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짧은 단위의 음악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프레이징, 모티브, 그러니까 동기, 악구, 악절 단위로 발전이 되면서 음악의 아이디어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기승전결, 어디서 폴트겠구나, 어디서 음악을 다시 정리해줘야겠구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조절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음악의 단위를 구분지어서 음악의 MSG? 약간 이렇게 특수 효과들을 이렇게 넣어서 음악에 더 감칠맛 나게, 그 다음에 부르는 자와 듣는 자와 느낌이 더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들인 것 같아요. 오늘 알아보신 거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 잘 기억하셨죠? 자,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피난처 있으니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 때까지 잊지 마시고 숙제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강의 설정이 뜰 때마다 공부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더 발전하는 유빌란테 TV 가족 여러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